우리 이제 막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바이러스 구조를 봐도 좀 대칭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외에 여러 바이러스들이 실제로 그런 설계도나 이제 그 RNA 껍질 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대칭적인데요.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자가복제를 빨리 해서잖아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증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야겠죠. 근데 제가 위원님한테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하나만 그려보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드리면 정삼각형을 그리는 게 쉬울까요? 그냥 아무 삼각형이나 막 그리는 게 쉬울까요? 막 그리는 게 쉽겠죠. 그렇죠. 당연히 막 그리는 게 쉽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삼각형은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방금 그린 삼각형을 10개를 똑같이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 일단 좋은 대답이에요. 일단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보의 관점에서 같은 정삼각형을 그리고 싶다면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뭘까요? 변의 길이? 그렇죠. 변의 길이 하나만 알면 되죠. 사실 변의 길이도 똑같고 각도도 60도로 일정하니까요. 사실 얘를 복사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변의 길이 하나만 데이터로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원님께서 아무 삼각형이나 그렸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하려면 데이터가 뭐가 필요할까요?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도 있어야 되고 각도? 얘 사이의 각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데이터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도 결국 그 R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대칭적이면 대칭적일수록 당연히 규칙적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적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원주율을 외워야 돼요. 뭐 파이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3.1415-358-9793-386-463-383-7950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열심히 외우는데 사실 틀렸는지 알았는지 모르죠.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검증 들어갑니다. 네, 3.1415-358-9793-386-463-383-7950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외워도 20자리예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 사람한테 자 0.333333333 외워봐. 그럼 그냥 3 하나만 알면은 0.3333은 무한히 갈 수 있잖아요. 네. 걔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무한하게 훨씬 빨리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칭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조금만 있어도 얘를 빨리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뜻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저 바이러스의 대칭 구조를 파악을 하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도 개발하는 게 더 쉬워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구조를 아니까 약을 만들 수 있다는 별개의 문제지만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오는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작다 보니까 더 극도로 대칭적인 모양이 된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게 적으니까요.